아저씨. 예, 잠시만요. 뭐 샀어요? 우연히 자주 만나는 건 인연이라던데. 이게 인연이면 동네 사람들이 다 운명이겠다.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은호는 어떻게 만났어요? 그건 왜 물어요? 사랑에 빠지면 궁금한 게 많아지는 법이죠. 낯간지럽지 않아요? 뭐 조금? 말해봐요, 동진 씨랑 어떻게 만났는지. 말하기 싫어요. 왜? 내가 질투할까 봐? 책 사러 갔다가 만났어요. 저기요, 책 좀 찾아주시겠어요? 하필 그게 나였어요. 재수도 없지. 첫인상이 어땠는데요? 그때는 아직 선수 시절이라 이 어깨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 주제에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하늘하늘 꽃무늬. 참, 거울도 집에 없는지. 첫인상? 기억도 안 나요. 응, 손에 시집 제목이 적혀있었구나. 왜 공부 못한 애들 노트 필기 꼭 잘하는 것처럼 일 안 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고 끝났어요. 필요한 책이 더 있어서 주문했는데 3일인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하자마자 당장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자세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머리에 젤을 어찌나 발랐는지 조명을 그냥 반사하더라고요. 대신은 누가 했어요? 당연 그쪽이죠. 이러면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적극적인 걸로 따지면은 은호 쪽이었죠. 이름이 없잖아요. 저기 혹시 모르니까 거기 전화번호도 적으세요. 귀가 빨갛더라고요. 응? 긴장한 티가 팍 나더라고. 너무 긴장해서 자기 번호도 기억 못한 건 누군데. 침 넘기는 소리 꿀꺽은 누구 목에서 났는데.